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6장 연습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91쪽이네요. 앞에서 닥터 짱 선생님과 공부했던 기본 문법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연습 문제 1번. 다음 직설법을 가정법 형식으로 바꿔 써라. As I am not a bird, I cannot fly to you. as는 접속사로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 fly는 동사로 날다 이런 뜻으로, 과거형은 flew, 과거 분사는 flown이 되죠. As I'm not a bird,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I cannot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 가정법 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가정을 해보면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죠? 의미상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네요. 가정법 과거의 형식은 조건절은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되는데 이때 비동사는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어체에서는 1인칭과 3인칭의 경우 was도 많이 쓴다고 앞에서 배웠죠? 주절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되죠? 가정법 과거로 바꿔보면 If I were 혹은 was a bird, 만일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나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정리하면 If I were 혹은 was a bird, I could fly to you. 2번 I had no money, so I couldn't buy it. I had no money. 나는 돈이 없었다. So I couldn't buy it.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살 수 없었다. 가정을 해보면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죠? 의미상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식은 조건절은 if, 주어, had, 과거분사 이렇게 되고 주절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과거분사 이렇게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보면 If I had had money 만일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I could have bought it 나는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리하면 If I had had money, I could have bought it 3번 I am sorry I cannot swim well. I am sorry that I cannot swim well. I'm sorry that 뭐뭐 하면 뭐뭐에서 유감이다 이런 말로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I'm sorry that I cannot swim well.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가정을 해보면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죠? 의미상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서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네요. 가정법으로 바꿔보면 I wish I could swim well. 내가 수영을 잘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4번 I am sorry she didn't see us. I'm sorry she didn't see us. 그녀가 우리를 보지 못해서 유감이다. 가정을 해보면 그녀가 우리를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죠? 의미상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소망을 나타내서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네요. 가정법으로 바꿔보면 I wish she had seen us. 그녀가 우리를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5번 She talks like a little girl. Like는 전치사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이니까 She talks like a little girl. 그녀는 어린 소녀처럼 말한다. 가정을 해보면 그녀는 실제로 어린 소녀가 아닌데 어린 소녀라고 가정을 해서 그녀는 마치 자기가 어린 소녀인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되죠? 의미상 현재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는데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접속사로 as if를 써서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죠? 가정법으로 바꿔보면 She talks. 그녀는 말한다. As if she were 혹은 was a little girl.
마치 자기가 어린 소녀인 것처럼 정리하면 She talks as if she were 혹은 was a little girl. 다음은 연습 문제 2번이죠. 문장의 뜻을 잘 해석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괄호 안의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바꿔 써라. 1번. If I know it well, I would tell you about it. 주절에 쓰인 동사가 would tell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것은 가정법 미래나 가정법 과거인데 이 문장은 의미상 미래일이 아니라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겠네요. 가정법 과거는 조건절인 if절에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하니까 know를 과거형 new로 바꿔주면 되죠. If I knew it well, I would tell you about it. If I knew it well, 내가 그것을 잘 안다면 I would tell you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 너에게 말해줄 텐데. 정답 들어보죠. If I knew it well, I would tell you about it. 2번 If I know it, I could have told it to you. 주절의 동사가 could have told로 조동사의 과거형 have, 과거분사 이렇게 됐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건절인 if절에 had 플러스 과거분사를 써야 하니까 know를 had known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If I had known it, I could have told it to you. If I had known it,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I could have told it to you. 나는 너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정답 들어보죠. If I had known it, I could have told it to you. 3번 He talks as if he know everything about it. As if는 접속사로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은 그는 마치 현재에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또는 그는 마치 과거에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 의미일 때는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 두 번째 의미일 때는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첫 번째 의미일 때는 즉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일 때는 know를 new로 고치면 되겠고 두 번째 의미일 때는 즉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know를 had known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about it. 그는 마치 현재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또는 He talks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about it. 그는 마치 과거에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것처럼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about it. He talks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about it. 4번 If I had had a camera, I would take a picture of the White House. if절의 동사가 had had로 had plus 과거분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 plus have plus 과거분사가 되니까 will take를 would have taken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If I had had a camera, I would have taken a picture of the White House. Take a picture of는 뭐뭐의 사진을 찍다. The White House는 백악관이란 뜻이니까 If I had had a camera, 내가 카메라가 있었다면 I would have taken a picture of the White House. 나는 백악관의 사진을 찍었을 텐데. 정답 들어보죠. If I had a camera, I would have taken a picture of the White House. 5번 If I had enough money, I can buy a new computer. if절의 동사가 had로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죠?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니까 can buy를 could buy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a new computer. If I had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I could buy a new computer. 나는 새 컴퓨터를 살 수 있을 텐데.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a new computer. 6번. I wish I can speak English better.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하는데 이 문장은 의미상 나는 영어를 더 잘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겠죠? 즉,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니까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can speak를 could speak로 바꿔주면 되죠? 정리하면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better. 나는 영어를 더 잘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better. 7번. I wish I hear the news then. Then은 부사로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의미상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니까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hear를 had heard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I wish I had heard the news then. 내가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heard the news then. 8번. I wish I'd be as tall as you.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으로 동등 비교를 나타내니까 의미상 나는 너만큼 키가 크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 되겠죠? 즉, 현재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내니까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be를 were 혹은 was로 바꿔주면 되죠? 정리하면 I wish I were 혹은 was as tall as you. 나는 너만큼 키가 크면 좋을 텐데. I wish I were as tall as you. 9번. He cries as though he be a little baby. As though는 접속사로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as if와 같은 말이죠. 의미상 그는 마치 자기가 어린 아기인 것처럼 운다 이런 뜻으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니까 as though 플러스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네요. 따라서 be를 were 혹은 was로 고치면 되죠. He cries as though he were 혹은 was a little baby. 그는 마치 자기가 어린 아기인 것처럼 운다. He cries as though he were a little baby. 10번. If it be for your help, I could not have succeeded. 주절의 동사가 could not have succeeded로 조동사의 과거형 have, 과거분사 이렇게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니까 문맥상 조건절은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돼야겠네요. 즉,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 돼야죠? 앞에 기본 문법 설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if it were not for는 만약 뭐뭇이 없다면 이런 뜻으로 가정법 과거에 쓰고 if it had not been for는 만약 뭐뭇이 없었다면 이런 뜻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쓴다고 했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could not have succeeded.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 not have succeeded. 그럼 다음 계속해서 연습 문제 3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3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맞는 것을 골라라. 1번. She wishes she will, can, could play tennis. 보통 wish 다음에 절이 올 때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 것이 원칙이니까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로 could가 정답이 되겠네요. She wishes she could play tennis. 그녀는 자기가 테니스를 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She wishes she could play tennis. 2번. If I could speak English well, how happy I will be, would be, am.
조건절의 동사가 could speak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죠? 따라서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돼야 하니까 정답은 would be가 되겠네요. If I could speak English well, how happy I would be. If I could speak English well,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면 how happy I would be.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죠?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If I could speak English well, how happy I would be. 3번. He speaks as if he knows, knew, know everything. As if는 접속사로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as if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죠. 문맥상 그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돼야 하니까 여기서는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와야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knew가 되죠. He speaks as if he knew everything. 그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He speaks as if he knew everything. 4번. If you had had a lot of money, what would you buy? Boat, have boat. I would have boat, have been boat, buy you a diamond ring.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조건절의 동사가 had, had로 had plus 과거 분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따라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plus have plus 과거분사 이렇게 와야 하니까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have boat가 되겠네요. 의문사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니까 would가 주어 you 앞으로 나가서 what would you have bought 이렇게 쓰인 거죠. If you had had a lot of money, 만약 네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what would you have bought, 너는 무엇을 샀을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조건절이 없는데 문맥상 만약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 if I had had a lot of money라는 조건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정답은 have bought가 되겠네요. I would have bought you a diamond ring. 나는 너에게 다이아 반지를 사줬을 거야. 정답 들어보죠. If you had had a lot of money, what would you have bought? I would have bought you a diamond ring. 5번. If I were to tell it to others, my boss, Will, would get very angry. 조건절에 were to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미래가 되겠죠? were to가 쓰인 가정법 미래는 주절에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하니까 정답은 would가 되겠습니다. If I were to tell it to others, my boss would get very angry. If I were to tell it to others, others는 other people, 즉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만약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my boss would get very angry. get angry는 화를 내다 이런 얘기니까 나의 사장님은 매우 화를 내실 것이다. 정리하면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만약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나의 사장님은 매우 화를 내실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f I were to tell it to others, my boss would get very angry. 다음은 연습문제 4번이죠. 연습문제 4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1번. I wish my son is as wise as yours.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으로 동등 비교를 나타내고 yours는 your son을 가리키죠.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하는데 이 문장은 의미상 내 아들이 당신 아들만큼 현명하다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 되겠죠. 즉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니까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be를 were 혹은 was로 바꿔주면 되죠. I wish my son were 혹은 was as wise as yours. 내 아들이 당신 아들만큼 현명하다면 좋을 텐데. I wish my son were as wise as yours.
2번 If I had enough money yesterday, I would have bought it. 주절의 동사가 would have bought로 조동사의 과거형 plus have plus 과거분사 이렇게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조건절에는 had plus 과거분사를 써야 하니까 had를 had had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If I had had enough money yesterday, 내가 어제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I would have bought it. 나는 그것을 샀을 텐데. 정답 들어보죠. If I had had enough money yesterday, I would have bought it. 3번 If I had wings, I can fly to you like a bird. 조건절의 동사가 had로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죠? 가정법 과거는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까 can을 could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If I had wings, I could fly to you like a bird. wing은 명사로 날개, like는 전치사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이니까 If I had wings, 내가 날개가 있다면 I could fly to you like a bird. 나는 새처럼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f I had wings, I could fly to you like a bird. 4번 I wish you are healthy. Healthy는 형용사로 건강한 이런 뜻이죠?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하는데 이 문장은 의미상 당신이 건강하다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 되겠죠? 즉,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니까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be를 were로 바꿔주면 되죠? I wish you were healthy. 당신이 건강하다면 좋을 텐데. I wish you were healthy. 5번 Start at once or you will be in time for the last train. At once는 즉시, 당장 이런 뜻이고 in time for는 뭐뭐의 시간에 맞게 이런 뜻이죠. Start at once가 명령문이고 그 다음에 or가 나왔는데 이렇게 명령문 or 뭐뭐 하면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Start at once, 즉시 출발해라 or You will be in time for the last train.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마지막 기차 시간에 맞출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즉시 출발해라. 그러면 너는 마지막 기차 시간에 맞출 것이다. 이렇게 돼야 하죠? 따라서 or를 and로 바꿔줘야겠네요. 명령문 and 뭐뭐 하면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start at once. 즉시 출발해라. And you will be in time for the last train. 그러면 너는 마지막 기차 시간에 맞출 것이다. Start at once and you will be in time for the last train. 6번 Work harder and you will fail in the examination. Fail in 뭐뭐 하면 뭐뭐에 실패하다 이런 뜻이고 examination은 명사로 시험 이런 뜻으로 줄여서 exam이라고도 하죠. Work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해라. And you will fail in the examination. 그러면 너는 시험에 실패할 것이다. 이 문장 역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따라서 and를 or로 바꿔줘야겠네요. Work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해라. Or you will fail in the examination.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시험에 실패할 것이다. Work harder, or you will fail in the examination. 다음은 연습문제 5번이죠? 처음 문장을 잘 해석해보고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죠. 연습문제 5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공란을 메워라. 1번 Let me talk about the museums which you can go to. 다음에 I blank. Let me talk가 쓰였는데 let me 동사 원형은 직역하면 나를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냥 뭐뭐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I will 동사 원형과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Let me talk about the museums which you can go to.
Museum은 명사로 박물관이란 뜻이니까 Let me talk about the museums. 박물관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Which you can go to. 당신이 갈 수 있는, 즉, 당신이 갈 수 있는 박물관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Which는 앞에 나온 the museums를 선행사로 하고 go to에서 to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Let me 동사 원형은 I will plus 동사 원형과 같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I will talk about the museums which you can go to 이렇게 되겠네요. Let me talk about the museums which you can go to. I will talk about the museums which you can go to. 2번 Work hard and you will succeed. 다음에 If you work hard, blank. 명령문 and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and you will succeed,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다음에 If you work hard, blan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상 네가 열심히 일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죠? 따라서 blank에는 너는 성공할 것이다, 즉 you will succeed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 네가 열심히 일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Work hard and you will succeed.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 3번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다음에 Get up early, blank. Be late for는 뭐뭐에 늦다 이런 말이니까 If you don't get up early,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다음에 명령문 get up early 하고 blank가 나와 있는데 의미상 일찍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이런 말이 돼야 하죠. 명령문 or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니까 blank에는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get up early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일찍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Get up early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4번 I am sorry she is not here with me. 다음에 I wish blank. I am sorry that 뭐뭐 하면 뭐뭐에서 유감이다 이런 뜻으로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I am sorry she is not here with me. 나는 그녀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지 않아서 유감이다. 다음에 I wish blank가 나와 있는데 의미상 그녀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 돼야죠.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니까 I wish plus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네요. 따라서 blank에는 she were 혹은 was here with m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정리하면 I wish she were 혹은 was here with me. 그녀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면 좋을 텐데. I am sorry she is not here with me. I wish she were here with me. 5번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다음에 I am sorry blank.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Could play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로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죠.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음에 I am sorry blank가 나왔는데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은 나는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이런 말로 바꿨을 수 있죠? I am sorry 다음에는 직설법을 쓰니까 blank에는 I cannot play the piano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정리하면 I am sorry I cannot play the piano. 나는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I am sorry I cannot play the piano. 6번 I wish I had finished the work. 다음에 I am sorry blank. I wish I had finished the work. Had finished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죠? 내가 그 일을 끝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I am sorry blank가 나와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끝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나는 내가 그 일을 끝내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말로 바꿨을 수 있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니까 blank에는 과거 시제를 써서 I didn't finish the work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I am sorry I didn't finish the work. 나는 내가 그 일을 끝내지 못해서 유감이다. I wish I had finished the work. I am sorry I didn't finish the work. 7번 If the book were not difficult, I would buy it. 다음에 as blank. If the book were not difficult, I would buy it. 조건절의 동사가 were로 과거이고 주절의 동사가 would by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If the book were not difficult, 그 책이 어렵지 않다면 I would buy it. 나는 그 책을 살 텐데. 다음에 as blank가 나와 있는데 그 책이 어렵지 않다면 나는 그 책을 살 텐데 이 말은 실제로는 그 책이 어렵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정답은 As the book is difficult, I don't buy it. 그 책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을 사지 않는다. Don't 대신에 will not을 써서 I will not buy it. 이것도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If the book were not difficult, I would buy it. As the book is difficult, I don't buy it. 8번 If I had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다음에 I didn't have enough time, blank. If I had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조건절의 동사가 had, had로 had plus 과거 분사가 쓰였고 주절의 동사가 could have solved로 조동사의 과거형 plus have plus 과거 분사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되죠. If I had had enough time, 만약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더라면 I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I didn't have enough time blank가 나와 있는데 의미상 나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이렇게 돼야죠. 따라서 blank에는 So I couldn't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I didn't have enough time, so I couldn't solve the problem. 나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If I had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I didn't have enough time, so I couldn't solve the problem. 다음 6번 영장 문제죠?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가정법을 잘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죠. 연습 문제 6번 다음 우리 말을 영작하여라 1번 그가 아프지 않다면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 텐데 그가 아프지 않다면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네요 가정법 과거의 형식은 조건절은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는 were나 was를 쓰고 주절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쓰죠. 아프다는 be sick, 파티에 참석하다는 attend the party를 쓰면 되니까 명작해보면 그가 아프지 않다면 if he were 혹은 was not sick, 그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 텐데 he could attend the party. 정리하면 if he were 혹은 was not sick, He could attend the party. If he were not sick, he could attend the party. 2번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말은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식은 조건절은 if, 주어, had, 과거분사를 쓰고 주절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과거 분사를 쓰죠.
명작해보면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If he had not been sick, 그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He could have been present at the party. If he had not been sick, he could have been present at the party. 3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라. 그러면 너도 기쁠 것이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는 명령문 and 뭐뭐로 나타내면 되죠? 다른 사람들은 others. 기쁘는 형용사 happy. 뭐뭐를 뭐뭐하게 하다는 make, 목적어, 목적 보호를 쓰면 되니까 명작해보면 Make others happy and you will be happy too. Make others happy and you will be happy too. 4번 내가 영어 선생님이라면 좋을 텐데 뭐뭐라면 좋을 텐데는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네요. 명작해보면 I wish I were 혹은 was an English teacher. I wish I were an English teacher. 5번 내가 그 책을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뭐 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는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네요. 명작해보면 I wish I had bought the book. I wish I had bought the book. 여기까지 2부 16장 연습 문제도 다 풀어봤죠?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종합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